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어, 변호사 시험 대비용 어, 판례를 정리합니다. 2020년 3반기 행정법 판례이긴 하지만 그 전에 나왔던 판례들도 어, 객관식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어, 그런 판례들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봅니다. 행정법 서설인데요.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특히 불문법원 중에서는 일반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판례번호. 어, 학습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어, 예상지문이 있어요. 어, 예상지문도 있고, 뭐 간혹 가다 보면 기출지문도 있습니다. 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예상지문이나 기출지문에 키워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 본문으로 올라가서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먼저 폐쇄명령, 폐쇄 처분, 취소, 청구, 의소 취소 소동을 제기한 거죠 폐쇄명령은 폐쇄하라 이런 경우는 하명이라고 부르죠 하명 자체는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즉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판례를 봅니다 자 농림 준 농림 지역 안에서 대기환경 보전법, 대기환경 보전법은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얘는 공익뿐만 아니라 사회, 특히 개인의 환경상 이익을 보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개인의 환경상 이익, 개인의 환경상 이익을 보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때 이익이란 구체적 법률상 이익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또 하나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그리고 환경연대평가법 이세 가지 법은 개인의 환경상 이익도 보하는 취지가 있는 법이다. 공법이기 때문에 공익을 보하는 건 당연하고 공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환경상 이익도 보하는 취지가 있다. 기억하십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우리 내년에 출제될 수 있는 특 A급 쟁점. 아. 어, 행개청이죠. 행정개입 청구권이 나올 때어 자주 나오는 법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특정 대기위해물질 배출 시설을 금지한 어국토위원관리 시행령 14조 1항 자체가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소급 그리고 준농림 지역에서 레미콘 공장 설립을 운영하던 갑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 이거 이제 아스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스팔트 깔고 이럴 때 쓰죠.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립하기 위해서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변경 승인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공장 진설에 따라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설치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죠. 이 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이것을 공적 현의 표명으로 나중에 주장을 해요. 그런데 위 공장에서 실시한 배출 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유해물질에 해당되는 포름알데히드 나중에 보면 포름알데히드뿐만 아니라 벤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검출이 됐어요.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포함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 녹지 안에 서가 받지 않는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했다는 사유로 처분 사유죠. 대기환경보전법 38조 단서에 따라서 위 공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명령을 합니다. 금지명령이니까 금지하명이 나온 거죠. 위처분이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또는 시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아스콘 공장 설치를 위해서 승인을 받는 거죠. 설립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기모물질 배철시설 변경 신고를 하고 이게 수리가 돼요. 어, 이 사람은 이렇게 변경신고를 했기 때문에 변경승인처분도 받고 변경신고도 마치고 수리가 됐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는 건 선행조치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뢰보호원칙도 주장했고요 그동안의 어떤 관행에 반하는 거 아니냐 또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유로 이렇게 금지명령이 나오는 것은 실효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것 뭐냐면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도 공익과의 이익 형량이 필요하죠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문제입니다 물론 판례 같은 경우는 소극적 요건으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의 형량을 하기도 합니다 행정의 자격수소 원칙 같은 경우도 공익과 이익 형량이 사실은 필요해요 교과서에는 잘 실려 있지 않지만 실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에서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렇게 선행 어,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이나 배출 시설 설치 변경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요. 어, 이런 아스콘 공장을 위해서 변경 승인 처분을 거쳤는데 이 갑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든지 아니면 과실이 있든지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변경 승인이나 변경 신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갑이 제출한 자료에 일정 정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애시당초 허가되지 않은 그런 오염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런 잘못된 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승인처분은 이것도 허가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일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자. 예상지문 한번 봅니다. 준농림 지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조법에 의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 설치를 금지한 것. 자, 대기환경보조법에 따른 특정 대기 유해물, 이 배출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금지한 이런 관련 법령은 위헌이다? 아니겠죠. 합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지문이 되는 거예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변경 승인, 이게 선행조치가 되겠죠. 아스콘 공장 징설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 변경 신고까지 거칩니다. 대기오염 물질에 관해서. 그런데 이때 신고된 예상 가능한 배출 오염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이런 선행조치를 신뢰했다고 나중에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배출 검사를 해보니까 신고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오염 물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유해 물질이. 그래서 대기오보조법에 따라서 이런 폐쇄 명령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적법하다. 나머지는 특별히 볼 필요 없겠습니다. 실례보원칙, 행정이 자기구속, 실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적법하다. 정확히 알아둬야겠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에 따른 공익은요 다른 사익보다도 더 크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환경권에서도 배웠겠지만 이런 환경은 미래 세대를 구속하는 그런 기본권에 해당되기도 하고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과 관련된 공익은 다른 어떤 다른 사익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걸로 웬만하면 평가가 됩니다. 다음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두 번째 판례를 봅니다. 행정법상 금지 규정, 뭐 여기는 밑줄만 처리하면 되겠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효력 유무, 무효로 할 것이냐, 취소 사유면 공정유기에서유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효력 유무 또는 제한 그리고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의 실현에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판례가 여러 가지 기준을 듭니다. 종저, 종자, 일정한 종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관리를 해요. 등록이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종자의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 등록, 신고. 여기서 여러분이 좀 감을 잡아야 돼요. 등록이나 신고한 것을 규정한 것이 이런 구종자법 137점에 138조 법적 성질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강행규정이라면, 강행규정에 반하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단속 규정에 반하면 행정 제재 조치의 대상은 되지만, 효력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 종자산업법에서 이러한 종자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등록 또는 신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강행법규로서 이러한 종자산업법에 반했을 때 무효로 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단순히 등록이나 신고보다는 허가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등록이나 신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상 질문 한번 볼까요? 행정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유무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행의 실현에 조력을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법 규정의 해석의 문제라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법 규정 해석을 통해서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가하다면 효력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행 규정으로 해결 을 해석을 한다면,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그 종자산업법 등록자 신고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나중에 보면은요, 출원 전에 이미 수입을 통해서 유통시키기 위한 계약이 체결됐던 사안입니다.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효과까지도 요정 과라고 해도 되죠. 부인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띈 거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인 것으로서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종자 산업의 기반 조성, 종자 유통 관리 등 종자 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단속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틀렸습니다. 단속 규정으로 봤다는 것이죠. 자. 종자산업법에 따를 때, 종자산업법에 따를 때, 이런 우령 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런 내용은요, 이런 경우에는 단속교정에 불과하다. 사실 단속교정이기 때문에 신고나 등록 정도로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요, 허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고로 어,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규율의 강도를 낮춰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강행규정으로서 종자산업법에 반했을 때 효력을 부인할 것 같으면 보통은 단순한 신고나 등록제보다는 허가 특허로 가는 것이 맞겠죠. 단순하게 신고에 불과하다면 신고만 하면은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그런 신고 규정에 위반해서 유통을 시켰다. 이 정도가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자, 결론만 알아도 되는 판례로 보여집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잠깐만 보세요. 사인의 공법행위가 나왔는데, 어, 지금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도 한 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업 파트에서는요, 행정, 개입, 청국과 이런 행정 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 이것이 특예급 쟁점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 이것도 A급이죠. 사인의 공법행위는 시험에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지위승계 신고 가 한번 출제는 됐지만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가 사시하고 법원 행시에는 출제가 되지만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를 어 A급으로 A급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다른 또 A급은 의제제도입니다. 의제제도 집중요 논의가 있죠. 절차 집중은 판례가 긍정하고 실체 집중은 부정한다는 이 판례 있죠. 뿐만 아니라 집중형 논의뿐만 아니라 의제 제도에서 소외대상이 주된 인허가냐 의제되는 인허가냐 이것도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요 이미 선택인 지문에도 소개가 됐어요. 특히나 의제 제도에서는 의제 효과가 있을 때 없을 때 어, 판례가 좀 다르죠. 이두 가지는 반드시 A급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례로도 A급이고 특히 의, 이 의제와 관련해서 소외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은요. 최근에 나온 판례를 최근 판례를 반드시 학습해야 됩니다. 최근 판례는 의제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의제된 인허가도 어, 다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 키워드는 동일한 효력이요.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직권 취소나 직권 철회 또는 쟁송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제 효과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로 나누는 건데 이 판례는 꼭 알아둬야 돼요. A급 쟁점으로도 대비를 하십니다. 자 관리배에 관련된 납니다. 상반기 판례지만 그전 판례 중에서도 어, 학계에 보고된 판례들 또는 타시험, 모의고사에 나온 판례들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어, 사시에서도 사례로 출제가 됐어요. 유통상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뭐 최근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적극 이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그런 지위, 시장 관리자의 지위는 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가 되느냐, 유효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공정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공정력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작용 중에서 뭐만 가능합니까? 행정행위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따른 수리가 이루어져서 일정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로서의 지가 형성되거나 시장 관리자의 지가 형성되는 것이 그 수리에 따른 효력이 왜 행정행위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죠 중범률행에서 행정행위 중에는공통수학이 있단 말이죠. 공증, 통제, 수리, 확인. 그 중에 바로 이수리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단계를 기억하세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는,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행위다. 따라서 행정행위니까 무효나 취소돼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한 머에에서 공정력에해서 유효하다. 논리 기억하세요. 어, 대기마저포 개설 등록 이거는요 이미 사시에서 사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례 출제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선택형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관련 판례 한번 볼까요? 특히, 이 관련 판례, 이것이 사실 출제가 된 것이죠. 자, 전화 판례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관련 판례들. 이 판례는 변경 처분, 쟁점 이름은 행정청에 변경 처분이 있을 때 소외 대상입니다. 자, 쟁점 이름도 기억하세요. 어, 쟁점 이름은 우리 TRS 행정법 쟁점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에 출제가 됐어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개설 등록을 할때 어, 방금 나왔던 급할래고 그 연결됩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런데 어, 영업제한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요 영업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제한 조치가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영업 제한 조치가 자정으로부터 08시였다가 어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연장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자정으로부터 08시까지 1차 처분이 나와요. 영업 제한 조치니까 금지 명행이죠 여기서 나중에 00시로부터 08시에서 플러스 2시간. 즉 10시간 10시까지 2시간이 추가되는 제 2차 처분이 나옵니다. 결국 변경처분이 나온 거죠. 이때 소의 대상이 뭐냐는 겁니다. 당초 처분이냐, 변경처분이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초 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고 보면은 당초 처분서 송달시가 재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경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변경처분 송달시가 재소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변경처분에 의해서 당초 처분이 소멸했다면 당초 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판례죠. 이거는 자 키워드는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 대체하거나 주요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럼 완전히 대체가 됐기 때문에 당초 처분을 소멸하겠죠. 종전 처분 즉 당초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속 처분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때 당초 처분을 다툰다면 소액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키워드 첫 번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두 번째 키워드. 일부만을 추철변, 추가차례 변경하고, 세 번째 키워드. 변경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이거를 가분적일 때, 이렇게 쓰면 돼요. 키워드 세 단어는 뭐예요? 유효 즉, 변경 처분이, 후속, 후속 변경 처분이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 일부만을 추가차례 변경하고, 가분. 그럼 변경된 내용이 나머지 부분과 갑은 적이라면, 그러면 당초 처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속 처분에도 불구하고 중전 처분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판례 꼭 기억하셔야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2차 변경 처분은, 즉 후속 처분은,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유효 전제, 첫 번째 키워드죠. 2시간 일부만을 추가했죠. 추가 차례 변경 중에 추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2시간은 나머지 08시까지와 가분적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후속처분이 2차 처분에도 불구하고 1차 처분은 여전히 항고소등의 대상이 된다 기억하십니다 자, 나중에 상안포섭할때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이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어,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제로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을 추가 처리 변경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질상 나머지와 가분적인 것인지 키워드가 나왔죠. 자 키워드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대체.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을 대체하거나 주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이때는 당초 처분 소멸입니다. 두 번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을 추가처에 변경하고 그런 변경된 부분이 나머지와 가분적이라면 자 이때는 당초 처분은 소멸입니다. 따라서 소의 대상이 될수 없는 거고 이때 후자는 당초 처분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십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재난과 일탈남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형량해야 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어, 장래의불확실한 규제 효과에 대한 예측 판단을 기초로 한 규제 입법, 그에 따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어, 여러 가지 이익형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쭉써 있습니다. 이럴 때다 읽지 마시고 예상지문을 먼저 보고 나서 예상지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 뽑아놨으니까 예상 지문 의지로 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본문을 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및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이고, 특히나 이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는 준 법률 행위자 행정이 행정행위, 수령입니다. 행정행위니까 취소의 하자가 있으면 공정력에서 유효하다. 여기 볼까요? 이런, 개설 등록, 수리위원회 신거죠 재래시험법에 따른 시험 관리자 지정, 이거 두개 같이 기억하세요. 당연무에 이르지 않는 취소 사이라면 공정력에 서 유효하다만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 공정력 나오죠.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하다. 자, 이 질문 중요하네요. 선택형 질문 A급입니다. 다음, 기출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시 전에 불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는 등록이라고 써 있긴 한데 이거는 신고입니다. 왜 신고냐면요. 어, 구유통산업법 8조 1항인데 나중에 9조에 보면은 이 등록이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줘요. 따라서 허가를 대체하는 신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등록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 신고인 거예요. 자, 여기 나오네요. 동법 구조이란 각호에 의해서 인허가 등이 의제가 됩니다. 여기서 인허가 의제의 신고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신고라는 것 자체가 적법한 신고가 되면, 그래서 수리가 되면 허가를 대체하는 것이 신고 제도 그 자체의 의미입니다. 신고라는 건요,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신고 대상행위를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종래 허가가 신고로 바뀌었을 때는 신고만으로 허가가 대체되는 것입니다. 의제가 되는 것이죠.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최근 편에 의하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키워드 잡아볼까요? 재래시장법 시행규칙이니까 어, 뭐 불용이겠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국민입니다. 이런 처분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 및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여기 보세요.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적격성, 실질적 요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겁니다.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14일 이내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자, 특히나 최근 법제처에 따르면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기준이 뭐였어요? 1차적으로는 입법자의 입법 취지인데 수리해야 된다는 수리 의무 규정 또는 수리 여부를 통지 및 며칠 내 통지 하려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 통지 및 간주 규정 뿌렸습니다. 이럴 때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일반행정작용법으로 넘어갑니다.